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라고요? 자바를 처음 배우지만 이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이 뭐 두세 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자바 실무 기술까지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평탄하고 재밌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람 A 사람 뭐 뉴 홍길동. 제가 여러 가지 뭐 되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아무리 해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 뭐죠? 변수죠?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변수에 사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변수랑 사람이 연결되는 건가요?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에는 오직 뭐랑만 연결 가능하죠? 변수는 사람만. 홍길동은 사람인가요? 해볼게요. 클래스 사람. 클래스 홍길동. 자, 홍길동은 뭐다? 홍길동은 사람이죠. 우리 상식에서는. 자, 근데 홍길동이 자바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홍길동은 사람이죠? 네. 자, 얘는 오직 사람 객체하고만 연결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홍길동 리모컨이죠? 근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A사람이란 변수랑 홍길동 객체랑 연결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건데 자바가 그걸 용인하냐는 거죠. 근데 자바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A사람은 오직 사람 객체하고만 연결 가능하다. 과연 홍길동 객체는 사람인가요? 홍길동은 사람인가요?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사실 돼요. 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보험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은 앞으로 제가 많아봤자 한두 번 더 좀 진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이해를 못하셔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그냥 뭐 칼 A 칼 뉴 칼 그 다음 보세요. 클래스 칼 그 다음에 보이드 공격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드 사과깎기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격.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이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복잡해지는 건 뭐다? 보통 이런 게 들어가서 어려워지는 거죠. 자, 해볼게요. 클래스 무기 그 다음에 익스텐즈 무기 보이드 공격.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이게 돼요? 안 되겠죠? 왜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무기 리모컨. 무기 리모컨은 버튼이 몇 개짜리? 한 개짜리.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 리모컨으로 사과깎기를 할 순 없어요. 설령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애가 칼 객체이고 칼 객체 안에는 사과깎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버튼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아마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굳이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요? 리모컨 버튼이 줄어드는 일인데 왜 굳이 이걸 할까요? 이걸 해서 좋은 게 딱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고통스럽게 이걸 배웠었는데 이렇게 배운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운 거겠죠? 자, 자, 여기에 여러분, 자, DVD방 있다 해볼게요. 여러분이 DVD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여기가 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포데스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VD방에는 방이 몇 개? 방이 3개가 있어요.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 방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요 DVD방 컨셉은 뭐다? 바로 각 방마다 TV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알바는 이 DVD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몇 개 관리해야 되죠? 그죠, 3개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3개가 리모컨이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이걸 삼성 TV, 샤오미 TV, LG TV라 해볼게요. 물론 겹치는 기능은 있어요. 켜다 끄다 있고, 켜다 끄다 있고, 켜다 끄다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 VR 기능, 뭐 AR 기능, 뭐 게임 기능,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바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둘. 그 다음에 셋. 알바는 리모컨 사용법을 몇번 익혀야 돼요? 세번 익혀야 돼요. 왜냐? 관리해야 될게세 개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평화로운 날을 지내다가 이 가게가 점점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 DVD방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방이 한 30개가 됐다 해볼게요. 30개. 근데 여전히 그 테마를 유지합니다. 무슨 테마? 바로 이 DVD방은 TV가 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알바생이 관리해야 되는 리모컨의 종류는 총몇 개가 됐을까요? 당연히 30개가 됐겠죠? 자,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알바생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알바생이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고객 여기에 그 DVD방을 가보면, 여기 뭐가 있죠? 무슨 전화기 같은 게 있죠? 전화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다가 전화기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알바이트가 받아가지고 알바생이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리모컨 사용법을 모르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알바생이 굳이 여기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요청들이 많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껐다 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알바생이 자 보세요. 1번 방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리모컨 중에서 몇 번째 리모컨? 첫 번째 리모컨 가지고서 가겠죠. 가서 하는 게 뭐다? 껐다가 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얘가 1년 동안 그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리모컨 3개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리모컨 가지고서 특수 능력을 안 쓰고 뭐 써요? 기본 능력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옆에 다이소 가서 이제 통합 TV 리모컨이라고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호텔이나 그런 데 보면은 TV에 이렇게 되겠죠. 버튼이 되게 없어요. 뭐 있냐면은 전원 버튼 있고 채널 올리기 내리기 버튼 있고 음량 내리기 올리기 버튼 있고 자, 요렇게 버튼 엄청나게 조금 들어 있는 TV 리모컨 보신 적 있나요? 그 있어요. 그런 게. 네. 자, 이건 통합 TV 리모컨이라고 해서 얘는 뭐밖에 못해요? 전원 크고 키고 채널 올리고 내리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방이 30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은 뭐다? 전원을 끄고 키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리모컨 30종류를 다루실래요? 아니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움직일래요? 이런 단순한 리모컨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알바생 정신건강에 훨씬 낫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요 예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 갔냐? 자, 처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오미 TV, 삼성 TV, LG TV가 있어야겠죠? 자, 해볼게요. 빠르게. 자, 클래스 샤오미 TV.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드 켜기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끄기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 TV가 켜집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엘. 이렇게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복사할게요. 샤오미 TV 복사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LG TV 만들고, 그 다음에, 삼성 TV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잘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LG TV. LG TV. 샤오미 TV. 자, 그 다음에, 샤오미 TV에는 무슨 기능이 있죠? VR 기능이 있네요. 그쵸. 삼성이네요. 그럼 얘를 만들어서, 이제, LG TV는 AR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삼성 TV는 게임 모드 전환이죠. 아니네. 어, 그쵸.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쵸? 네,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알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생각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LG TV 조종하려면 LG TV 리모컨, 전용 리모컨으로만 했는데, 자, 이제 표준 TV 리모컨을 들여온 이후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뭐 들어가죠? 표준 TV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TV가, 뭐가 들어간다? 표준 TV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내가 1번 방에서 나를 불러요. 1번 방에는 뭐다? 샤오미 TV가 있죠. 네. 그러면 1번 방에 가서 이 리모컨을, 이 리모컨이 누굴 가르치게 해야 돼요? 얘를 가르치게 한 다음에 누르면 되고요. 2번 방에서 나를 불러요. 그럼 뭐예요? 이 리모컨이 얘를 가르치게 한 다음에 누르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3번 방에서 나를 부른다. 그럼 이 리모컨이 얘를 가르치게 한 다음에 누르면 돼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얘, 이 변수가 얘를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샤오미 TV 가르치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걸 가르치자.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얘도 결국에 샤오미 TV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표준 TV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걸 이번엔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냥 바로 실행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표준 TV 없다고 나오죠?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류가 아무리 이렇게 10개가 나와도 여러분은 몇 개만 읽어야 돼요? 그 맨 위에 한 개. 자, 31번째 라인으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죠? 31번째 라인 가보면은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오류? Incompatible이 뭐죠? 서로 타입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샤오미 TV 리모컨은 Cannot be converted to 뭐다? 표준 TV 리모컨. 한마디로 샤오미 TV 리모컨을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꿀 수가 없다. 왜냐? 왜냐? 그러니까 아니니까 못 바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야, 샤오미 TV는 사실 표준 TV의 하나야 라고 하면은, 아, 샤오미 TV가 표준 TV구나 라고 자바 컴파일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사라졌죠. 아, 다시 한번 이건 좀 약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는 오직 얘는 뭐랑만 연결 가능하다? 얘는 표준 TV하고만 연결 가능하죠. 근데 이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랑 연결돼버리죠? 샤오미 TV랑 연결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자바가 이걸 용납하려면은 샤오미 TV가 뭐라고 승인받아야 돼요? 표준 TV라고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메뉴에 거. 자, 뭐 없다는 거예요? 켜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샤오미 TV는 켜기가 있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다? 어, 그죠. 켜기가 지금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런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으로 얘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뭔 있어야 돼요? 리모컨 버튼이 있어야죠. 그럼 또 뭐가 없다고 한다? 끄기 없다고 하죠? 끄기.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삼성 TV는 표준 TV 리모컨, 삼성 TV 리모컨은 표준 TV 리모컨을 못 바꾼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대충 패턴이 보이죠? 다 이거 상속만 걸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만 걸고 여기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만 걸고 어떻게 했어요? 실행을 했죠.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오직 얘만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LG TV 요 말을 보고서 그때 움직이세요. 수동적으로.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알바생이 뭐예요? 아주 평화롭게도 이제 얘 하나로 모든 TV를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한 질문인데, 자,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 LG TV인데 LG TV의 특수 기능을 쓰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다시 LG TV 리모컨으로 바꿔야 돼요. 요 안에 뭐 들어있다? 표준 TV 리모컨 버튼 2개짜리 들어있죠? 버튼 3개짜리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다룰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추상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객체를 샤오미 TV라고 보는 것보다
그냥 TV로 볼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그걸 구체적인 리모컨으로 바꿔서 그것만 딱 처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2시인데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아무튼 결론. 이게 지금 아예 그냥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객체를 추상적으로 봐라. 이거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서 약간의 느낌만 얻어갔으면 사실 성공이에요. 객체를 추상적으로 봐라, 이 말 바꿔볼게요. 샤오미 TV를 샤오미 TV로 보지 말고 TV로 봐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샤오미 TV를 샤오미 TV로 보면 여러분은 샤오미 TV를 샤오미 TV 리모컨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걔를 그냥 TV로 보면 TV 리모컨으로 조정해도 된다. 네, 뭐 그런 건데. 자, 일단 이런 거였고요.